예루살렘 주방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두 제자들을 당나귀를 데려와 등에 자기 옷을 깔았습니다. 땅 사람들도 자기 옷을 깔았습니다. 나뭇가지를 잘라 길에 놓았습니다. 예수님 앞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을 쫓아내시며 말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성경에 서 있었는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곳 성전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잘 따라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향유를 부으신 여인을 칭찬하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 여자가 식사하신 예수님께 다가가 아직의 향유나 옷감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한가로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텐데 무슨 이유로 그것을 낭비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여인을 왜 괴롭히냐? 이 여인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과 함께 배우지만 나는 이들이랑 함께 있는 게 아닌가. 이 여자가 내 몸의 향유를 본 이유는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내 진실로 말하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향유를 전해질 것이다.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인사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식사를 하는 도중 예수님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말씀하셨어요. 받아라, 이것은 너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기도를 드리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주고 마시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을 약속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없애주세요.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유다의 대신 예수님을 팔다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가 다가왔어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명령을 가지고 유다와 같이 왔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유대 왕을 풀어주길 바랍니까? 사람들은 대답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예수님 대신 바나바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려 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들은 예수님을 헬로 지역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포도주에 몰약을 넣어서 마시게 했는데 예수님은 안 드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 아침 9시였어요. 예수님은 죄된 유대인 왕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일곱 말씀. 용서의 말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신이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말씀. 진실로 말하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무내실 것이다. 애정의 말씀.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보아라 너의 어머니이다. 복종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의 말씀. 내가 목이 멀다. 승리의 말씀.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부활하신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5절 말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입구에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주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보니 동굴에 보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자 하얀색 입구에 있는 젊은 남자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놀랐습니다. 부활의 증인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없어요. 보세요.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이제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세면 안녕하세요. 세면 예, 인사.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열심히 좀 있습니다. 친구들 예쁘게 하라고 어른들이 박수 쳐주실 거예요.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타이밍을 좀 쉬었다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준비됐어요? 아, 됐답니다. 자, 음악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합니다.